자, 냉해로 인한 손해입니다. 자, 냉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 그 앞에 사례건도 있었기 때문에 앞에 사례건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앞에 사례건에서 냉해로 인한 손해가 그러니까 앞에 건이요. 앞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앞에 건에서 냉해는 이제 수타가물을 도착지에 도착을 해서 인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온도 기록지를 보니까 영하 4도로 돼 있어. 기록지가 영하 4도. 그런데 영하 4도로 익으면 당연히 냉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반송을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생겼는데 반송을 했는데 냉해를 입을 것이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의 수타가물 중에서 뭐 참깨, 뭐 고춧가루, 뭐 이런 거 있는데 야채류 딱 그거 하나만 냉해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냉해 가능성이 별로 안 높은데 반송을 했어요. 그 기록지를 보고. 그랬으면은 수타가물에 손해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반송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손해예요? 이런 그 운반비 손해죠. 운반비 손해를 이제 보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송할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하자가 있었는지 적재물에 손해가 있었는지 먼저 해봐야 될것 같다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봤던 거고요. 이건 냉해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냉해에서는 첫 번째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 이게 우연한 사고냐? 냉해가. 추운 겨울날, 물을 저기 해달라고, 운송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화주가. 그럼 화주도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추운 겨울에는 무 운송하게 되면 당연히 냉해 입을 거라는 거 화주도 알고 조합원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과연 우연한 사고냐? 이런 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손배 책임이 그러면 있을까? 이두 가지가 쟁점이 된 사고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자차가 전북 고창군 무장읍 하우스 농가에서 12월 11일 16시경 오후 4시네요. 아, 추워지네요. 12월 달입니다. 11일 아주 추워지. 적재물이 물을 상차 후 전북 전주 팔복동 공터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야간에 주차하고 그 다음날 아침 8시경 경북 김천시 대광동으로 이동하였으나 적재물은 무가 얼어 냉해를 입었다. 이거 뭐이 정도면 당연히 얼어서 냉해를 입지 않을까요? 낮에 이동을 해도 냉해 입을 것 같은데 이 겨울이면. 그럼 우연한 사고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요지 보겠습니다.